계속되는 더위에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. 광복절인 오늘은 일부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.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소나기가 지나고 구름도 덮이면서 서울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31도가 되겠는데요.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. 오늘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음은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. 현재 전남과 경상남북도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은 상태입니다.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서울, 경기와 강원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서울, 경기와 강원 영서, 충남 서해안은 국지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.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, 강릉과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.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서울, 경기, 강원 영서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